국내 방산 기업의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최근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. 이 다음 달 치러질 미국 대선 역시요, 이 방상주에 긍정적입니다.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되면 더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사실 누가 당선되든 국방비 증액을 통한 이 방산 수요는 늘 것이기 때문입니다. 한국 증시를 외면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방산주만큼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. 이 국내 방산 기업들은 연간 5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유럽, 중동에서 아주 굵직한 사업을 따내면서 입지를 굳혔습니다. 올해 수출 규모는 2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방산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. 이 시가총액 20조 원 클럽 가입을 목전에 뒀습니다. 대표 주력 무기가 상당한데 뭐 K9 자주포, 천무, 탄약, 천궁 발사대 이런 것들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성능은 물론 가격과 납기까지 훌륭하다고 평가받는데요. 이 K방산 르네상스가 활짝 열렸습니다. 이제 비었습니다.